좀 용서해 주라. 나 죽을 것 같아. 진심이니? 사장님 만나러 왔어요? 예, 저 안에 계신가요? 저기 사장실. 안녕하세요. 누구? 미신은 할 줄 안다 그랬지. 예. 우리 자학금주실 회장님 외동 따님이시잖아. 어? 네 소개하고 인사 올려. 돌아와도 괜찮아. 돌아와도 괜찮아. 너? 잠시 내 선물. 멀어져 널 돈내러 갈게. 고민 거야. 아무 일도 없었다. 걔 왔나? 이건 이건 옛날에 설마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파티해야지. 마시자. 너 갈 데 없지. 여기서 너랑 같이 살자. 버릴까봐 수없이 되새겨 질 수 있는데. 들어왔어? 야, 이거 진짜 네가 만든 거야? 먹자. 맛있어? 꿀맛이야. 너 은근히 음식 솜씨다. 이 정도를 갖고 그래. 나 옷 배달 갔다 올게. 아무 일도 없어. 배달 왔습니다. 지금 장난합니까? 아니 뭐 잘못됐습니까? 오늘은 모델들이 B급이라 라인이 안 살아서 그렇지. 디자인이라는 게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. 이게 쓸만한데 혹시 사진 찍어볼 생각 없어요? 예? 정식으로 채용할 수는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날 도와줬으면 하거든. 보수는 지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. 죄송합니다. 무슨 말씀이십니까? 보증금 2,000씩이나 한꺼번에 올려달라는 건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지. 사장님, 아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저예요. 잠깐 할 말 있어요. 전원이 꺼져
먼저 음성 사성으로 연결되며 삐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그래서 빚을 갚아달라는 얘기야? 좀 사연이 좀 길어요. 그 얘기가 그 얘기네. 예. 얼마가 필요한데? 어디 갔다 오니? 배달 갔다 오지? 야, 왜 그런 눈으로 봐? 너 자존심도 없어? 뭐? 누가 너보고 그런 부탁하고 돌아다니라고 했어? 네가 부탁하면 그 자식이 들어준대? 뭐하니? 응, 떡라면 끓이고 있어. 내가 돈 벌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? 네 이름으로 패션쇼 하는 거야. 뭐 그런 게 중요하냐? 지금처럼 네가 여기에 같이 있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거. 무슨 사이야? 예? 사랑해? 사랑해? 아니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어? 네가 왜 신경을 쓰냐? 남 좋은 일 그만해주고 나랑 같이 일하자고. 이게 뭐냐? 그 자식이 나한테 관심 있대? 내일에 상관 마. 뭐? 방법을 생각했어.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다른 놈도 갖지 못하게 하자. 오해할까봐 걱정하기 전에 네가 오해할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. 그 자식 집에서 자고 온 건 사실이잖아.